양진호 회장 갑질에 대한 첫 번째 폭로였죠. 이 위디스크 전직 직원이었던 폭행 피해자를 변호하고 있는 신민영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변호사님 원래 국선 변호를 주로 많이 하셨는데 이번엔 일반 사건 변호를 맡으셨네요. 네, 작년까지 국선 전담 변호사로 있었는데 네. 올해 뭐 사건 전에 좀 보호해달라는 얘기가 와서 그렇다는 얘기가 와서 이 사건 맡게 됐습니다. 사건 초기부터 관여를 하셨군요. 네, 예, 그렇습니다. 예. 어제 양진호 회장 긴급 체포됐을 때는 뭐 누구 피해자랑 함께 계셨습니까? 아니면 아, 네. 그 피해자는 지금 그 뭐 섬에 계신다고 하잖아요. 예, 그래서 예. 주말에 조사받고 돌아가셨고 예. 양 회장 체포되는 건 뭐 TV로 지켜봤습니다. 그러셨군요. 네. 네. 지금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이렇게 시끄럽게 사회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거든요. 왜냐하면 네. 폭행죄는 그렇게 뭐 형량이 높지 않으니까요. 어떻게 보시나요? 처벌 뭐 수위를요. 예. 죄명을 떠나서 예. 그 양 회장의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법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. 예. 뭐 폭행 동영상도 다른 사람이 찍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지시를 해서 이렇게 찍었다고 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양 회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이 그러니까 동영상에서 예. 잘 드러났다고 봅니다. 그래서 예. 만약에 형량이 약하다면 이게 국민이 어떻게 사법 그 의탁을 하겠습니까? 예. 뭐 국민적 신뢰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. 사법부 역시도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거라고 아, 그렇게 기대하고 보시는군요. 있습니다. 네. 근데 법적으로는 지금 이제 적용된 혐의들로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뭐 최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? 뭐 일단은 가장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가장 강한 형이 음란물 배포인데요. 네네. 이 경우에는 뭐 단순 배포의 경우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, 예. 10만 원 이하 정도입니다. 그런데 예. 그 최근 나온 기사에 의하면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일정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죠. 예예. 이걸 웹하드에 올렸다고 이런 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. 이 경우에는 아마 한 5년 이하 정도가 아, 가능합니다. 또 최고형이 5년이군요. 예. 네, 이런저런 혐의가 또 많기 때문에 예. 아마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 혐의인데요. 네. 예. 예, 이 알고 계셨죠, 변호사님도 얘기 들으셨죠. 네, 뭐 얘긴 들었습니다. 예. 이 마약 복용 같은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? 그러니까 단순 투약, 그냥 단순히 뭐 피우거나 이렇게 뭐 주사를 맞은 정도로는 예. 초반 경우에는 보통 기소유예나 집행유예형을 받습니다. 예. 하지만 이제 마약 수사 과정에서 투약 말고 다른 혐의가 나온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예. 뭐 가령 요새 해외에서 많이 수입들 해가지고 복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입 혐의가 추가되기도 하고 아, 불법 수입 혐의가 되는군요. 그러니까 네, 뭐 대마의 경우에는 뭐 집안에서 뉴스 보면 이렇게 예예 예. 뭐 재배하시는 분들 네. 예, 예, 예. 이 경우에는 형이 완전히 세진데 예. 뭐 이런 경우로 다른 혐의가 붙어서 형이 세진 경우가 꽤 예. 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혐의들 여러 가지 혐의들의 형량을 다 합산해서 지금 그 적용이 되는 거죠. 아 이게 예. 좀 법적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, 예.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 합산이 된다면 그 중한형의 2분의 1, 가장 중한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중이 되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, 가장 중한 게 5년이면 네. 7년 반까지밖에는 못 준다는 거군요. 네 맞습니다. 하지만 예. 뭐 분리기소가 된다거나 예. 하면 형이 각각 나올 수가 있어서 예.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. 네.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양진호 회장이 위디스크와 파일놀이의 실소유주라고만 알려져 있고 법적으로는 대표가 아니에요. 네. 네. 일명 이제 이른바 바지 사장이 있는 거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갈 우려는 없는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합니다. 그럼 뭐 이 위디스크 말고도 예. 뭐 불법 게임장이라나 아니면 뭐 성매매 업소 같이 이렇게 좀 처벌을 피하려고 일명 바지 사장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예. 이 실소유주가 다 밝혀지면. 다시 실소유주가 처벌을 받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뭐 예, 위디스크 같은 경우는 동영상 보셨잖아요. 예. 이 사무실에서 공공하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양 회장이 이 위디스크에서 어떤 주인지를 이미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. 그래서 실소유주인 걸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 피해자분께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같이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? 아니요, 지금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예. 그 피해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지금 보복이에요. 아, 네 지금 민사 소송이나 뭐 이렇게 한가하게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아, 그래요. 지금 네 사건이 지금 떠오른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도 가장 네. 두려워하는 게 보복입니다. 그래서 예. 지금 뭐 거기까지 생각할 정신이 없습니다. 사실 저희 뉴스타파 기자들도 네, 예. 이
보복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.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, 예. 네, 조금 두렵습니다. 몇 년 뒤에 이분이 뭐 모든 여론이 다 가라앉고 나서 뭐 네. 사람을 사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?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하고 그러거든요. 아, 예. 저도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예. 뭐 좀 집요하신 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. 지금 양진호 씨의 변호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? 혹시 아시나요? 아, 그 뭐 저도 풍문으로 전해 들은 거라서 좀 옮기기 조심스러운데 예, 뭐 대형 법무법인이 붙어 있습니까? 아니요, 그렇진 않고 경찰 출신들, 뭐 예. 경찰 정관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. 이분들이 여러 번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경찰 전관 출신이요? 네, 예.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재벌급이나 아니면 돈 예.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. 그 수사 단계가 진행할 때마다 변호인을 갈아타요. 아. 그래서 경찰 아 그렇군요. 네, 경찰 정관들 뭐 검찰일 땐 검찰 정관들 예. 법원 가면 아마 법원 출신 정관들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환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렇군요. 이 경우도 아마 그럴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, 지금 이제 피해자 변호인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함께 동행도 하셨잖아요. 네.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혐의 말고 추가적으로 네. 좀 나올 수 있는 범죄 행위 뭐 어떤 네. 게 있습니까? 좀 제가 이 부분 좀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. 그러니까 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폭행 동영상 자체에 예. 대해서 분노를 하시는데 전 좀 경악스러운 부분이 예. 뭐 그래요 때리는 거야 뭐 그렇잖아요 뭐 예. 그냥 꼭 회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성격 예. 나쁜 분들 같은 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. 이 양 회장이기에 가능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. 어떤 부분이죠?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에 그 피해자분이 익명 게시판에 로그인도 안 하고 글을 달았거든요. 아 로그인도 안 했습니까? 네. 예. 근데 반나절 만에 이 피해자를 찾아냈어요. 아. 이게 과연 뭐겠냐는 거죠. 예. 저희가 일단은 의심하고 있는 거 하나는 네. 글쎄요. 그 익명 게시판에 글 달면은 예. IP 정도 IP 주소라 그러죠. 예. 그러니까 IP 주소 정도가 나오는데 예. IP 주소로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주소입니다. 그러니까 어느 동에 산다. 예. 뭐 목동에 산다, 삼성동에 산다, 뭐 이 정도까지만 알 수 있는데 네. 이걸로 아마 피해자를 찾아내지 못했을 거고 네. 근데 의심하고 있는 게 첫 번째,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, 네. 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랑 IP 주소를 매칭해보지 않았을까. 아. 그래서 개인정보의 목적의 사용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예.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의심하고 있고 네.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제 단순 의혹인데 예. 아마 해킹 툴 같은 걸 깔아놨던 게 아닌가 좀 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이게, 의심을 하고 계시군요. 네, 예. 네, 수사 과정에서 차차 밝혀지긴 할 텐데 예. 좀 해킹 툴이 아니고선 그 이분을 찾아낼 수 없었던 여러 정황들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아마 웹하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예.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회사 프로그램 뒤에 뭐 백도어라 그러죠. 네, 그런 걸 심어놓지 않았을까. 네, 좀 그러니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. 굉장히 큰 스캔들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. 뭐 아직까지는 네. 의혹 제기니까요. 뭐 수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네, 말씀 감사했습니다. 네, 예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피해자 변호를 맡고 계시는 신민영 변호사 말씀 나눠봤습니다.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.